70알이 들어와요. 자, 어머, 짧게 쳐서 여기 어떻게 어디? 이 정도 맞춰서. 와, 느낌 좋다 이거. 아, 세테이블이니까 확실히 쳐지는 게 보이죠, 여러분. 세공일대와 항공일대 이런 거는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정방향으로 회전을 준다고 했을 때 웜아웃이 길어지고 우란은 짧아지는 게 맞나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몰라요, 솔직히. 공을 어떤 공을 세워놓고 어떤 기울기에서 쳤을 때 그런 걸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나이스. 대훈 아빠님 별풍선 그린뷰어 연기 색 프로그램이요? 그게 뭐죠? 큰삭사디오스. 주먹 브릿지 쓰시는 송기준 선생님은 오늘 오셨습니다. 대훈 아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소중한 10개 감사합니다. 뭐라고, 용철아? 사진 또 없냐고? 사진 또 하나 있어. 두개 있으면 하나 보내줄게. 뭐 가끔씩 한 5초만 보여드릴게요. 땡큐 뚱아님 20님 나이스 별풍선 1점. 52개 땡큐 뚱아 쌉싸비오스. 형님 오두개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자, 우라를 칠지 오마웃을 칠지 우라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키스를 이렇게 빼고. 아, 오마웃이 치네. 당점이 오마웃이도 괜찮지. 코너 땡큐 19 깁스키 23님 들어갑니다.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오스. 식구님, 뭐야, 이 죽어있는 샷은. 아, 큐컷이 그렇게 떨어지면 어떡해, 밑으로. 공이 끌리잖아. 식구님, 쪼갱풍 감사합니다. 야, 죽어있네. 자, 한번더 갑니다. 두 개씩입니다, 두 개씩. 야, 요거는, 뭐, 왔니? 대학 나가면 죽는다. 알겠니?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이런 거 보내주시고 계세요, 지금. 대학 나가면 죽는다. 알겠니? 두께 죽인다, 진짜. 죽여. 땡큐 뚱아님 20님 별풍선 18개 아. 땡큐 쌉싸비오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질문. 제가 그냥 한번 궁금해서 알고 있어야 될것 같아서. 지금 방금 전에 이런 사진을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윤계상 사진이 왔잖아요. 잠깐 올라왔는데 이거 초상권에, 아니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작권에 걸려요, 안 걸려요? 지금 윤계상 사진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아, 나이스. 저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지금 연예인 사진 올라왔잖아요. 괜찮아요? 안될것 같다는 분 계시고, 괜찮았다고 한분 계시고. 그러니까 저거 괜찮을 것 같아서 썼다가 나중에 문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저희가 일주일째 방송을 다 지워버린 게 있어요. 부금 때문에. 아, 네. 패러디는 안 걸린다고? 아, 근데 저게 사실 윤계상 씨 사진을 잠깐 올렸는데 저거 가지고 하자 잡으려면 저 영화사에서 저 제작하는 분이 걸어야 되는데 저거 잠깐 했다고 걸게 거나요? 저한번 나왔다고? 이제 연예인 사진 나오는 건안 올리겠습니다. 피키님 감사한데요. 연예인 사진이나 우리 저작권에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있으시면은 그거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예, 감사한데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속사에서 초상권으로 뭐라 할 수도 있는데 저런 거 범죄도시같이 성공한 영화가 저거 잠깐 몇초 보여드렸다고 잡으면은 잡을 수도 있겠지. 근데 확률적으로 안 잡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노래도 자기가 불러서 하는 건데, 그것도 저작권료를 내고 하는 거야. 떡후유야.
자, 쓰리가락 치면 되죠. 여기서 똥창에서 최소 50원 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내 수구 출발이 50이기 때문에 코너로 최대한 깊숙이 찍어야 된다. 넘어갈 데는 없다. 얍! 아, 저거 더 못 살리나? 자, 앞으로 이제 연예인 사진 이렇게 걸릴 것 같은 건 안 할게요. 아, 근데 재밌는 게 너무 많네. 자, 좋습니다. 개상이 형한테 얘기해 놓는다고요? 자, 여기서 20은 이거를 치셔야죠. 이 정도 칠 정도의 사이즈는 되실 것 같은데. 회전약을 거의 12시에서, 야, 레지로 치신다. 얘가 하나, 둘, 셋, 여기서. 그렇지, 레지로 치려다 바꿨어요, 지금. 회전을 거의 느낌핀만 주고 부드럽게 치는 거죠. 부드럽게. 그렇지, 얇았어. 저렇게 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조금 두께가 얇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회전력이 조금 빠졌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3단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에서 안 들어갈 거 찾자면은 여기서 이 단 쿠션이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들어가는데 저기서 지금 장 쿠션이 맞으면은 안 들어가는 거죠. 잘 쳤습니다. 이제 살아나고 계시네요, 유노유노 형님이. 자, 이거 치셔야죠, 형님. 이거 치는 라인 어디다? 들어오는 라인이 25 라인인데, 야, 이걸 치시네? 이건 외방수에다가, 잘 치셨습니다. 저 같으면은 우랄 쳤을 것 같아요. 브랜드마다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냐고, 차이가? 아, 차이가 조금의 차이씩은 조금씩 있어요. 뭐, 반발력의 차이라든가, 부드러움의 차이도 조금 더 날 수도 있고, 근데, 거의 대부분 차이가 나는 거는요, 이 테이블이 1년, 2년, 3년, 4년 지속성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새 테이블 깔아놓으면요, 어떤 테이블이든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아요. 새 테이블 상태만 잡으면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3개월, 6개월, 1년, 2년 갔을 때, 약간 그 내구성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는 거죠. 쿠션이 반발이 빨리 없어진다든가, 테이블이 뭐 개판으로 다니게끔 관리를 한다든가. 근데 좋은 테이블이란 뭐냐, 제가 봤을 때는요, 근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숙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관리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법을 찾는 게 좋아요, 여러분. 테이블은요. 혹시나 나중에 제가 뭐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관리는 해줘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숙형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구대라는 요 놈은 여자예요, 여자. 요것은 굉장히 예민해요, 여러분. 날씨, 습도, 뭐, 이런 거. 하여튼, 날씨, 그, 온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그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여자라고 봐야 돼, 여자. 예민해. 엄청 예민해. 날씨 더울 때, 따뜻할 때, 습할 때. 예? 아, 잘 쳤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 안 해주는 테이블은 없어요, 여러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하면 테이블이 좋아져요. 근데 이게 되게 얘를 뭐라 그래야 돼? 공주 마마 모시듯이 관리를 해주면은 어렵잖아요. 그 테이블 당구장에 한 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있는데 그거를 다 어떻게 그렇게 관리를 해줘?
날마다 관리를 해주는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3점. 아, 회전. 그렇지. 4점. 말 안 듣는 여자면? 야, 말 안 듣는 여자면은, 저 같으면은, 말을 안 합니다, 저는 사실. 말 안 듣는 여자하고는 저는 말을 안 해요. 근데 제가 뭐 제 말을 들을 리가 없잖아. 근데 말을 들어야 되는 여자인데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해요. 아, 나이스. 좋습니다. 뭐 말 안 듣는 여자는 뭐 자기 여자친구밖에 더 있겠어요? 자, 짱꼴라? 야! 뭔? 이거 가장 안 좋은 샷 중에 하나야. 뭐야, 이거 갑자기 왜 올라가? 이거 뭐 갑자기 왜 올라가? 아, 밑에서 사진 뭐하러 꺼려졌다. 이거 갑자기 왜 올라가, 저거? 옆에 사진 폴더에서 올라갔어요, 지금? 야. 쪼갱 여기 폴더가 밑에 있는데 갑자기 올라갔네. 아니, 밑에 부금 있는데 사진이 겹쳐있네? 저거는 뭐냐면은 저희 유튜브 썸네일 사진입니다. 썸네일 사진. 거기 사진 찍어주셔가지고. 자, 그러면은 뭐 사진 하나 뭐 더 올려드릴게요. 올린 김에 여기 있네. 어이, 고강렬이. 첫판부터 사기다 마냐? 어이. 아. 진짜 이 대박이다, 대박이야. 자, 더블을 치시나요? 아이고, 빠졌네. 사진 재밌는 게 있네. 아, 이 사진 최고 귀엽죠, 여러분? 우리 쪼갱 사진은 이게 제일 귀여워. 야, 좋다, 야. 예? 코리아 당구왕 본선 진출했을 때 사진이에요, 여러분. 얼굴 봐봐. 예? 이 얼굴 봐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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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아, 얼굴, 야, 너무 귀여워. 이 사진 너무 귀여워. 원본이에요, 원본. 얼굴 크기 봐봐. 아. 쪼갱, 이거 얼굴 확대해 놓은 거지? 어? 쪼갱, 얼굴만 확대해 놓은 거지? 어깨가 요만한데 얼굴이 이만한 거 잘못됐지. 어머, 아, 머리 확대 아니야? 아, 극대. 재밌는 게 많네. 땡큐 뚱아님 20님 별풍선 31개 땡큐 쌉싸비오스 뚱아님 사진 아니 사진이래 별풍선 31개 쪼갱풍 감사합니다. 바로 쪼갱풍 날라오잖아. 쪼갱 사진 이쁘니까. 제 사진은 없어요. 제 사진은 없어요. 아, 노마원이 지금 꼴등이에요. 노마워. 나는 얼굴을 올릴 게 없잖아. 가면을 쓰고 있는데. 가면에 선글라스에 모자도 쓰고 있고. 자, 짱꼴라 반담을 치는데 이 키스를 빼고 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야, 이 토르 뺐어. 아, 나이스. 야, 근데 짧아. 맞아주라. 아. 아, 재밌어. 뭐, 제가 뭐, 저거 뭐. 뭐, 흑역사, 뭐, 이거 올린 것도 아니고. 자, 더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자, 스피드가 얼마 정도 붙는 건지. 아, 좋습니다.
보죠. 스피드가 지금 좀 셌잖아요. 세게 쳤는데 일단 넘어갈 것 같처럼 갔는데 여기서 원 쿠션, 투 쿠션을 맞고 넘어갈 것 같았는데 여기서 요렇게 곡구가 한번 먹었죠. 저게 스피드가 약간 붙었기 때문에. 아, 요거요? 탐이에요, 탐. 톰이라고 그러죠. 자, 짧나요? 여기서 짧죠. 지금 저런 각도는 회전을 다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두께를 요만큼 쓸 거기 때문에 다 주지 마시고, 한 2팁 정도에서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게 회전 생각보다 많이 먹으면은, 안으로 지금 전 짧게 빠집니다. 자, 이 아프리카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죠, 여러분. 추천 수가 너무 없네요, 오늘따라. 추천 한번 안 눌러주시고 보시는 거죠. 자, 유튜브는 130분만 더 눌러주시면 오늘도 미션 성공입니다. 130분만 더 눌러주시면. 자, 노란 공인데, 여기서 이 공이 안으로 비껴치기를 치기에는 각이 너무 좁죠? 들어가는 각도가. 들어간다고 해도 돌아날 확률도 커지고. 그래서 1단, 2단, 3단. 이렇게 칠란가? 자, 좀 스피드를 붙이겠죠? 빵꾸였어. 아, 죄송합니다. 야, 빵꾸 못 봤어요, 제가. 야, 빵꾸가 눈에 안 들어왔네. 자, 노란 공이잖아. 여기서 이 공은 굉장히 어렵네요. 세게 치겠죠. 세게 쳐서 원, 투, 쓰리 감기는 모양.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감기는 모양. 아, 저렇게 감겨서 돌아올 때는 저 정도 힘 배합은 거의 여기가 센터 이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들어오는 각도가. 자, 부드럽게 코너까지 부드럽게 코너 좀 앞에 이렇게 부드럽게 그렇죠. 좋습니다. 안 맞았어? 아, 안 맞네. 잘 쳤는데. 아, 토요일 날요. 토요일 날 뭐 방송 8시나 9시 요때 시작을 할 건데요. 한 9시 그 8시 전에만 오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한 5시쯤 요쯤에 나올까 생각 중입니다. 아, 나이스. 그날 투깨시도 없어. 쪼갱이도 없어. 아, 저 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9시야 태아가. 일찍 와서 연습해야지. 태아기는 그래야 잘 칠 수가 있지. 자, 이 공 치는데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치셔야 되는데. 야, 이거 쳐도 예상 진로 빠집니다. 짧게. 자, 예상 진로 안 나오는 각입니다, 여러분. 두껍게 쳤는데 키스가 기가 막히게 빠져서 내 공이 밀리는 모양이 나면서 쳐야 되는 공인데 그런 공을 노리고 초이스하진 않습니다. 자, 학구를 칠 텐데 여기 떨어지는 라인이 어디냐? 30에서 35 정도 떨어져야 돼요. 35 정도. 너무 짧아요. 짧게 실신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저렇게 들어갈 거면 더 짧게 들어가야 되고, 차라리 이렇게 두께를 좀 써서 일적으로 붙여놨을 때 내 공이 35 정도를 부드러운 속도로 떨어뜨리는 게 좋습니다. 자, 우라를 치면 되겠죠? 뭐 아낄 거 없죠. 여기서 코너 깊숙이 들어갔는데 속도를 붙여야 됩니다. 뒤쪽을 안 치고 이쪽으로 치십니다. 원 쿠션 짧게 쳐야죠. 두 쿠션, 쓰리 쿠션. 자, 키스를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두껍게 칠지 얇게 칠지. 두껍게 쳐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두껍게 쳤네요. 예. 저렇게 치는 게 좋죠. 자, 빵꾸 뜨냐 안 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빵꺼 조금 더 여기 섰으면은 더 개꿀이었는데. 자, 지금 각도는 일족과 같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내공을 짧게 만들려면은 쇼파울로로 넣었다 빼야 돼요. 그게 좀 부담되면 열로 치는 거예요, 지금. 열로. 그렇죠. 아, 지렸다. 인사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짧게 친 건데, 저런 스피드로는 지금 저렇게 가까이 있을 때이 짧게 애가 그냥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자, 오라키스, 이거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단쿠션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이렇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일적고 좁게를 쳐, 이런 게 뚱뚱한 우라라고 하잖아요. 얇게 쳐도 제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키스가 혹시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뚱뚱한 우라를 치는데, 장쿠션을 쳐서 치는 방법을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맞는 임팩트량과 회전을 잘 찾으셔야 되죠. 자, 이쪽으로 키스를 빼고, 여기 내 공은 마지막 쿠션을 20 정도는 맞아줘야 됩니다. 회전이 살아서 올 테니까, 원 쿠션 여기까지 툭칠수 있잖아요. 툭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여기서 20 정도는 약한 힘 배합으로 갈 거예요. 너무 빠르면은 내 공이 회전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좋습니다. 이런 속도가 이 공을 칠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이런 속도. 자, 이거는 학구를 칠 텐데, 학구 빵 치자니 뭐가 걸려 있냐? 키스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칠 건데 회전력을 아무래도 좀 줄여서 칠것 같아. 이런 공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전력을 지금 오른쪽으로 치시네. 이렇게 치시네. 이렇게 안에 따블로 치고 계시네요. 오른쪽 회전 주고 있는 건 짱꼴 날 수도 있고. 짱꼴 나네. 죄송합니다. 야, 지렸다. 야, 오늘 장난 아닙니다. 자, 이거는 여기 비켜치기를 치는데, 짱꼴라 반담이죠. 원 쿠션 회전량을 많이 살리지 않고요. 투 쿠션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회전량이 많이 없는 느낌. 너무 섰네, 지금은. 오늘 뭐 잘하면 기록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렁이 형님이 한 200알을 넘게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안녕히 가세요. 자, 우라를 쳐야 되겠죠. 우라. 여기 30은 맞아야 됩니다. 30. 30. 아이고, 따지마, 마키스 좀. 자, 여기서 이 공을 우라를 칠 텐데,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칠지. 예, 안녕하세요. 자, 이쪽으로 친다는 건데, 너무 당점 많이 내리면 많이 끌면 안 돼요. 짧아집니다. 여기서 짧아지면 당점이 많이 내려서 그런 거예요. 물론 저 당점으로도 칠수 있어요. 임팩트량을 조금 줄이면. 근데 저 당점 주니까 내 공이 끌리는 것도 좀 많이 끌릴 거고, 회전량이 2쿠션에서 3쿠션으로 옆으로 많이 늘습니다. 회전량이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라스트에서는 퉁 돼서 짧아지는 거예요. 짧나요? 되나요? 되네. 자, 런 좋습니다. 이거는 학구를 쳐도 되고, 비켜치기를 쳐도 되고, 저는 비켜치기를 칩니다. 비켜치기를 치는데, 키스는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보다 위로 올리는 거예요. 저렇게 위로 올려놓으면은, 내 각도도 맞추기가 쉽고, 키스도 빼기가 쉽습니다. 저걸 두껍게 치면은 바로 키스가 나죠. 밑으로 내린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자, 5 쿠션. 여기 떨어지는 라인 어디다? 35 라인이다. 1적구를 열로 보내고, 내 공을 회전량을 많이 살려서 35를 떨어뜨려서 저기를 떨어뜨리면 됩니다. 저게 쉬운 거 같지만은 하점자분들은 회전량을 잘못 살려가지고 키스도 되게 많이 나는 공이 돼버리고 내 공이 짧게 진행이 많이 됩니다. 회전량을 원쿠션에서 많이 못 써서.
자, 이걸 쳐야 되겠죠. 쳐서 회전력을 좀 살려서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올 건데 부드럽게 쳐야 됩니다. 부드럽게, 부드럽게 일적근 임팩트 레이어를 부드럽게. 자, 좋아요. 죽새형 등장하셨습니다. 죽새형. 또 아이스크림이에요?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포 쿠션. 아, 라인 좋아요, 지금. 라인 좋아요. 여기서 너무 트지만 않으면? 아이고, 섰네. 크랭크 돼지바. 어, 크랭크 하나 먹겠습니다. 아, 돼지바 하나 먹겠습니다. 야, 또 우리 죽새 클레어 형이 돼지바를 사오셨네요. 자, 잠시만 끄고. 돼지바 하나만 먹겠습니다, 여러분. 맛있겠다. 좋아요. 이게 뭐 밤 12시 넘어가면 뭐 아이스크림이 싸게 파나? 노노노. 제가요 여러분 선을 그어 드리잖아요. 선을 그어 드리는데 저도 못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 선이 보여요. 근데 왜 저렇게 못 보낼까? 팔이 안 달아줍니다. 팔이 스트로크가 내가 원하는 스트로크가 안 나가요. 그게 잘 되는데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미치겠어요. 어우 좋다 이거. 느낌 좋아. 야, 조금 짧네. 예, 연습 부족입니다. 맛있어. 몇 점이시죠, 대장님? 아, 길게 보셨어? 나이스! 격리단 용당구 사장님. 아니요. 하단 아니었습니다. 옆단 정도 돼요. 아, 나이스. 삼중이. 여기 어디다? 30에서 35까지 다 맞습니다. 일적구만, 키스만, 그렇죠. 이렇게만 다 빠지면 되는데, 야, 맞았어요. 너무 빅볼이었죠, 이구가. 키스 이쪽으로 빼고요. 세워서 이쪽으로 친다는 거죠. 습스비님 별풍선 100개 땡큐 쌉싸비오스. 습스비님, 습스비님 별풍선 100개 통큰 팬케이크 감사합니다. 땡큐 쌉싸비오스. 나이스. 야, 몇 점이야? 지금 6중 2 정도 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오늘 습습이님 오셨었어요? 아, 오셨었구나. 육중이랍니다, 육중이. 쪼갠 커피 안 좋아해요. 커피는 두께씨가 좋아해요, 아메리카노. 어울리지 않게. 저는 커피 좋아합니다. 제가 당구장에서 게임을 칠 때는 음료수를 주문하잖아요. 이제 와서 물어보잖아요. 한때는 아메리카노를 하루에 한 7, 8잔씩 계속 먹었어요. 좀 줄이고 있죠. 쪼갱! 잠깐만 들어와 보세요, 쪼갱님. 아, 우라. 짧을 것 같은데. 본인만의 리듬 템포가 있냐고요? 좀 천천히 가려고 해도 야. 템포가 끊겨서 안 될 수도 있고. 노마워 이벅 못치면 퇴약. 노마워 이벅 못치면 퇴약이라고. 이거 못치면? 팁 없어. 야, 여러분 이거 못치면 퇴약이랍니다. 예? 나 왜 불렀짱? 잠깐만 나갔다 오게. 노마형 고생했어요. 아, 목이 메인다. 노마워 미안해. 고생했어요. 아까 내가 많이 쳤어야 되는데 미안해. 머리 안 나갑니다, 노마형님. 형 고생했어. 할 만큼 했어, 형. 노마워 불러줄까? 노마워 좀 불러주자. 좋아. 또 불려. 나 안 울려야 되네. 이 부금이 들리니? 이거 무슨 부금일까? 너 태학 부금이야. 미안해! 아닙니다. 형님 최선을 다해주셨어요. 아! 여러분, 저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공부를 좀 더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부를? 퇴학을 당하다니. 공부 때문에 퇴학당한 건 아니고. 올, 아. 아니요, 참가 못하는 건 아니고, 큐를 놔야 됩니다, 이제. 큐를 놔야 돼요. 더 이상 여기서는 이제 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제가 오늘 지갑에 5만원 밖에 없었는데. 전철을 제가 타고 오는데 제가 돈 찾는 은행이 거기 있거든요. 그래도 예의니까 뭐 내가 퇴학 당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선수가 어떤 상황에 준비해 돈을 찾아왔죠. 있어요. 걱정 마세요. 퇴학비, 퇴학비. 네. 아, 딱 돈이 딱 5만원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내가 퇴학 안 당하겠지만 그래도 또 거기 계좌 이체 뭐 이런 얘기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돈을 찾아왔습니다. 오늘 퇴학의 원인을 찾자면 뭔 것 같아요? 아, 실력입니다. 실력? 정말 실력이에요. 처음 그렇게 저는 몇 번 출연했는데 처음에 쉬운 공을 다 놓쳤어요. 거기에서 놓쳤죠? 표가 절었죠? 초조해서 놓쳤습니다. 인정합니다. 아, 내가 장타를 쳤었어야 돼, 내가. 아, 3점 그 어려운 공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 레지 두 개 정말 어려운 공이었는데 멋지게 쳐주셨는데. 아, 정말 씁쓸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퇴학 당하실 때마다 퇴학 당하시는 분을 모실게요, 제가. 그래서 패배의 원인을 좀 들어보고. 오늘 치시는 분들이 좀 센 것 같아?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은 절대 안 하는데요.
칠만했습니다. 칠만했죠. 잘 치신 분 계시고요. 저는 지난주가 더 훨씬 더 어려웠어요. 지난주가 더 공기가 훨씬 무거웠었어요. 할만하겠다는 느낌 받았어? 당연하죠. 뭐. 혹시나 얘기해. 혹시 부대 낀다. 유분대 부대 낀다 그러면은 좀 리그를 네. 낮은 리그로 한번 보내줄 수도 있어. 왜 메이저리그에서 좀 안 된다 그러면 마이너리그 한번 갔다가 오면 자신감 찾는 애들도 있잖아. 비슷해. 혹시나 얘기해. 네. 그런 일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 내려갔다가 자신감을 찾고 올라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두들겨 많이 맞아봐가지고 맞는 거 좀 안 맞아. 알았어, 수고했어. 네. 맞습니다. 아까 보자. 최설단 한 키워 멋있었습니다. 최설 다 하긴. 다음에는 이제 안 올게요. 이제 오는 일 없도록 해. 마음이 아프네요. 퇴학을 당하니까 여러분. 내 참가 꽉 찼어, 승아가. 그렇게 하루 전날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아니야, 승아가. 퇴학 당하면요, 밑에 이름이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됐어요, 어차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노마우어 태학. 여러분들도 혹시나 태학이 당하면은 그거 너무 마음 생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그 4시간 동안 8명이 치면서 여러분 공을 못 받으면은 컨디션 안 좋고 못 받으면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날에 비해서 못 치시는 것 같네. 점수 잠시만 광합수 하나 하고 잠깐 누가 왔다길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노마워 형. 불쌍해. 그래요. 보노보노 가방 보고 인사드릴게요. 하트님 고마워요. 아닌데 레전드 오빠는 퇴학을 당한 적이 없어요. 소주 한 잔? 같이 먹자! 대장님 같이 먹고 가요. 영상, 저번 영상. 저번 영상 뭘 봤죠? 장학선님? 안 돼. 퇴학은 어쩔 수 없이 퇴학이라고 써야 돼요. 오즈님, 안녕하세요. 근데 어차피 뭐 퇴학 부분은 미리 저희가 말을 하니까 퇴학비도 신사인당 한 장이에요. 저 술은 잘 못 먹어요. 한 병이 한 병. 화요일이나 수요일. 카톡 주세요, 대장님. 그렇죠. 참가비랑 퇴학비는 별개죠. 참가비는 내고 시작하고, 퇴학은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노마우어 형님이 이제 다 배가를 잃었기 때문에 내야 되고.
응, 떡박이 오빠가 퇴학당했었죠. 졸업으로? 그 졸업으로 한다는 거는 이제 승격이랑 똑같은 건데 월요일에서 너 졸업이야 이거는 이제 화요일부터 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0.5점 넘는 20점 빼지 오진이 빼지. 화요일로 가셔야 돼요. 퇴학비는 신사인당 한 장이고요. 장갑이도 신사인당 한 장이에요. 아깨비. 아, 최성호 선수 입장. 뭐야 이거 리버스 수성으로 치신 것 같은데 잘못됐죠? 월요일밖에 시간 안 나요. 안 돼요, 오준님. 이게 다 이게 안 맞아가지고 큰일이네요. 월요일 리그에는 참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0.5가 넘는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두께씨한테 카톡 주세요, 오즈님. 저희 뭐 핸디 잡으면 되니까 20점이라 부르고 에버리지는 0.5가 넘으니까 그러면은 너네 누구누구한테 뭐뭐뭐 잡히자 이렇게 뭐 핸디 정하면 되니까 월요일 자리. 아이고 다다음 주 꽉 찼네요. 월요일 자리 원하시는 분들은 12월 달 치실 수 있어요. 17점, 18점, 19점, 20점 이렇게 해서 월요일. 17점 때도 있었어요. 있었죠. 있어요. 근데 이번 주는 올 20점이었었고 처음으로. 원래는 20점이나 40점이 죽방을 칠 그건 아닌데 우리 두께씨가 30점인데 20점을 알따 잡아주고 있어요. 그러면 40점은 얼마를 잡아줘야 될까요? 물론 두께씨가 너무 후하게 잡아줬지만 화수 수요일 있어요. 수요일 고양님 다음주 수요일 내년에 봅시다 대장님. 오늘 화장이 잘 먹었다고요. 저 오늘 화장 잘 먹었어요. 고마워요. 나 오늘 파우더 안 했는데 얼굴이 너무 허옇게 나와. 이 조명 때문에요. 여러분들 저 오해하면 안 돼. 저 살이 그렇게 허옇지가 않아요. 경기도는 벌써 겨울인가요? 어 추워. 그렇지. 알떠 잡아주면 날아갈 것 같지요? 쳐봐요. 안 나가. 큐가 안 나가. 아. 감사해요. 하트님. 두케지는 화장 안 해요. 아니 오늘 저 지렁이 형이 왜 이래. 조금 빨리 살짝 밟았는데 완전 꿈틀대네. 다이 위에서 초코칠하는 것도 나쁜 거죠. 제로리드님. 원래는 위에서 초코칠하면 안 되죠. 초코가루가 떨어지든. 아우 오늘 저 독사형 지렁이형 알따 잡아준다는 건 1점짜리 치면은 두 알을 주는 거예요. 두 알. 원래 한 알인데. 이야. 오우 나이스. 그러게 오늘은 완전 역대급 드래곤급이네요. 수요일 저희 엔간하면 8각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육각에서 8각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방송 도중에 뭘 쳐요? 아나콘다. 야 레전드님 아나콘다 괜찮다. 이독사에서 아나콘다.
이 드래곤 지들의 이무기 되는 날 아나콘다 이무기 한 표 아나콘다 한 표 드래곤 한 표 아니 파이브까지는 안 돼요 리스트님 이무기 아나콘다 징그러워 해커 왔다 맥스트 해야 되고 마지막 때야? 독사형 닉네임은 이무기 아니면 드래곤으로 바꾸라고 이무기 아마 아나콘다 아 안 맞네 지금 마큐 한 큐 남았거든요 여러분 마큐 한 큐 남았는데 두께씨가 지금 알수가 96알 있습니다 96알인데 지금 맞았으니까 뭐 95알 94알 있겠죠 마큐에 못 치면은 거의 연습구고 1점만 쳐도 연습구를 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짧나요? 되나요? 됐다. 아. 자, 하쿠를 치겠죠. 키스를 얼로 뺀다. 여사이로 뺀다. 자, 얼로 여기나 여기나 이렇게 빼는 거고. 내 공이 떨어지는 라인은 여기서 한 15 정도. 아이고 짧은데? 짧게 들어가나요? 아 짧게 치셨구나 자 다음 큐가 두께씩 큐죠 두께씩 큐는 마큐 한 큐 남았어요 지금 아 그럼 뒤로 한 명, 두 명, 세 명 남아있고 지금 이제 한 93알? 2알? 이 정도 있다고 치고 2점은 쳐야 됩니다 무조건 2점은 2점인데 뒤에서 많이 치면은 또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아이고 자 여기서 야 공이 어려워 와 쪼단 걸려갖고 공이 그나마 치게 생겼네 와 돌았다고 치면 얘가 이렇게 서갖고 여기 섰을 텐데 야 왔어 이건데 외방수 어디나 얘가 지금 들어오는 라인이 25에서 34인데 30은 좀 길고 25 정도 맞춰야 돼요 회전을 많이 살려서 그렇죠 1점 여기서 어떻게 서주냐 여기서 우라가 보이냐 안 보이냐 보인다 이거 마세이로 쳐야 될 것 같은데 살짝 찍어치기 어 그래 그 정도만 들어도 되나 아니야 초크즈 확실하게 아, 어 그 정도만 해도 돼? 아. 자 여기서 야 짬나요? 어 맞았어 와 자 100알 넘었어요 일단 100알 넘었어요 자 시각기 이거 치면 거의 면제 받을 것 같아 아 쳤다 이거 와 3중 1 자 PPP 런 좋고요 거의 맞아요 지금 양방으로 야 연습 거의 면제다 이거면은 뭐야 이거 아 좀 너무 불안해 되긴 되겠지만 좋습니다. 4중 1. 쪼갱도 덩달아 춤을 춰요.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이렇게 약간 스트레이트성 느낌으로. 그렇지. 좋습니다. 5중 1. 야 연습구는 없다 봐야지, 뭐. 거의. 야, 짧게. 짱꼴라 짧게. 얘를 붙여놨을 때 내 공이 짧게 치는 겁니다. 일적으로 붙여놨어. 어, 보내고도 되네? 아, 짧나요, 이거는? 짧나요? 아, 짧네. 야. 야, 마큐의 연습구로 면한다. 야. 죽방은 뭐다?
여러분? 뭐 이거 무조건 맞아야지. 뭐 조사 이름 안 빠지고 밑에서 키스만 만들지만 않으면 돼. 얇지만 않으면 돼. 그렇죠. 얘를 일적으로 올리기만 하면 키스는 빠져요. 이런 공은 올리려면 어떤 두께? 두꺼운 두께. 예. 죽방은 막세큐다. 아, 아직 모를 일이 없어요. 20알 정도는 올라갔어요, 여러분. 5점만 쳤다고도 한 명 퇴학당했으니까 6명 30알 들어왔으니까 20알은 맞아야 되는데 3명한테 20알 맞겠냐고요. 자, 좋습니다. 2점. 자, 안으로 확구를 치는데 쳤어요. 이렇게. 근데 기울기가 이렇게 꺾이면 안 되겠죠. 치고 나서 내 공이 빳빳하게 올 수 있는 느낌. 빳빳하게 세워서 들어와야 됩니다. 아, 레지? 어, 레지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짧나요? 되나요? 짧네. 짧어. 짧어. 아이고. 좀 더 살려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두 분 남았습니다. 크루나이님이랑 이독사님. 오늘은 또 상금이 조금 또 털릴 것 같네요, 여러분. 그죠? 한 분이 퇴학을 당했는데 두께씨가 지금 100알 정도밖에 없다! 이러면은 상금이 많이 나가는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안으로 세워서 내 공이 너무 회전량이 많지만 않게끔. 그렇죠. 좋습니다. 위로 살짝 올렸는데 떨어지는 각도 회전량을 잘 설정을 해서 예민하지 않게끔 회전력이. 자, 여기서 학구 레지를 치는, 야, 레지 치는 것 같아요. 그죠? 레지 치는데 이거 거의 안 나오거든요? 안으로 치나? 그렇지. 그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도 내 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테이블 상태가 좀 짧아요. 새벽에. 테이블이 반 12시가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신데렐라 테이블이 됩니다, 여러분. 밤 12시가 넘어가면. 짧습니다. 야, 마지막까지도 공을 잘 받는다. 어? 아니요, 이전에는 고유승님, 회전을 생각보다 좀 많이 준 거예요. 위로 올렸다가 내려가는 각도이기 때문에, 느낌집보다는 좀 더 준 거예요. 야, 마지막까지 이런 공을 받아요. 와탕카 빵추레이션 공을. 진짜 되는 날이죠. 이런 날 지면 잘못됐습니다. 당구 쉬세요!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루 연종일 떼공을 받는데, 졌다! 당구 쉬시면 맞습니다, 그게. 자, 비켜치기. 쫑, 열로 비켜. 원 쿠션, 살짝 내려가서 투 쿠션, 쓰리 쿠션, 요렇게. 자, 자동으로 기울기가 요정도 기울기. 요정도 기울기면은 많이 내려갈 수 있는 각도니까 회전량을 빼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빼냐? 한 반 팁 정도로 가는 겁니다, 반 팁 회전량은. 여기서 요렇게. 자, 이중일 독사 같은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1등인데 독사처럼 마지막 한 큐까지도 독사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람 징한 사람이에요. 징한 사람. 당구장에 꼭 있죠. 막힌데 1등하고 있는데 끝까지 열심히 쳐. 그래서 독사예요. 자, 둘 중 하나, 마지막 큐. 극장 연습구 없어, 작가야. 야, 마지막에 5중1 쳐서 2점 쳐도 거의 연습구 각인데 5점인가 쳤어. 자, 여러분, 4교시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자, 4교시 끝났고 누가 얼마나 이겨갔는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소한 나가는 게 오늘도 최소한 200알은 나갈 것 같네요. 한 1,20알 정도 나가지 않을까. 30알 이하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1등 메달이나 했으려나? 150알 정도 했으려나? 아. 아, 독사형. 이거를, 아니. 두께형 오늘 이거 면제 받았어요. 면제. 와, 진짜. 2분기 형, 2분기. 독사형 면제 받았습니다, 오늘 이거.
연습금 면제 받았다고. 자, 근데 그걸 왜 올리냐고. 면제 됐는데. 면제 올랐다고. 자, 순위 말씀해 드릴게요. 야, 1등. 야, 역시 예상이 맞습니다. 251알. 독사형 251알, 150알을 이겼습니다. 상금 30만원 당첨이십니다. 2등. 유노유노 형님, 133알. 133알, 2등이십니다. 3등이 여기서 두 개씩으로 올라갔네. 118알. 4등이 용당군님, 114알. 5등이 크루나이님, 87알. 6등이 말랑말랑님, 53알. 7등이 민식이 아빠님, 42알. 꼴등이 태학당한 노마워, 빵알. 자, 이러면 상금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상금이 150알, 180알. 200알 좀 안 되겠다. 딱 200알이네. 200알? 퇴학비 받으면 뭐 그렇게 많이 마이너스는 아니네. 딱 200알이니까 얼마 마이너스 안 받네. 아, 거기서 내가 또 독사형 좀 감으면 되잖아. 독사형 좀 머리 잘 감으면 되지 내가. 살포시 티 안 나게. 아니 좀 세게 감아야 돼. 형, 나 때문에 지렁이에서 만들어갖고 내가 길게 엔터 하면 돼. 독사형 끝나고 여기 앉으라고 해봐. 응? 여기 독사형 들어와서 앉으라고 봐. 내 바로 내가 받아내려니까. 뭐 200알 상금 뭐 뭐 없는데? 밖에 다 있어요. 이걸 왜 올려? 저리 가. 이거 어떻게 내려? 그거 맨 위에 거 지우면 돼. 잠깐만. 그 삭제. 아 이거? 그거 눌러도 돼. 삭제. 그 삭제. 아 내가 아까 마지막에 2점만 쳤어도 딱 100알이야 그러면 이렇게 되면 상황이. 내가 18개 있으니까 딱 2점만 쳐도 딱 면할. 아이고 자, 상금을 아이고 집중 한번 했네. 야, 어디에서 어떤 거 같다. 다행이야. 오늘 연습고 못 쳐. 컨트롤 안 오시면 없습니다. 1점 없습니다. 여기 있어요. 아, 몰랐어요. 뭐 독사형 250만 30만 원. 형님. 독사형님. 지렁이 형님. 지렁이 형님. 이쪽 들어오세요. 1등한 거 소감 한번 해야지. 왜? 소감 한번 해야지. 1등 했으니까. 아이 무슨 소감을 해. 소감을 해요. 아니 지렁이 했는데 다시 독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독사해야죠 이제. 독사할 거예요? 다시.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랑 치면 안 돼요. 왜요? 오늘 이렇게 많이 이겼는데 저랑 치고 또 지면은 다시 지렁이가 될 수 있으니까. 아, 나 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면 지렁이. 아 지면 지렁이 다시? 오케이. 좋습니다. 이거 상금을 넣지 마시고 좀 꺼내주세요. 알았어. 여기 바로 주셔야 돼요. 우리 제가 이길 수도 있는데? 아 이기면 안 주고? 아 이기면 없어. 이기면 안 주고 지면? 지면 드리지. 아 이게 몇 개? 아 예 축하드립니다. 몇 개 지면? 이거는 5만 원이고 예. 네. 나머지 별풍선. 별풍선? 아 좋습니다. 알겠어요. 500 플러스 500.